있어요. 자, 다음엔 좀 잘생겼네. 유선이가 이건 좀 이거 한번 해봐봐. 이번에는 유선이가 안녕하세요. 자, 오우 잘생겼네. 자기소개 한번 하고. 저는 이제 오늘의 방송 대목, 예, 오늘 짬통제에 걸맞는 잼지훈이라고 합니다. 아, 잼지. 예. 처음에는 재미있는 지훈인데 줄여서 잼지훈. 아, 잼지훈이라고. 예. 아니 근데 오늘 형님, 오늘 뭐 반상회인가요? 아니 뭐 아래에서 뭐 사람들 뭐 만나서 반갑다고 뽀뽀뽀 이러면서 다들 뭐 이렇게 하는데 존목질 하고 있었어? 장난 아니었어요. 존목준 줄 알았어. 짠통지가 아니라 형님. 싸대기 존나 마렵더라고요. 진짜 보는데 지상렬 어르고 입고 왔어요? 아 진짜로. 아니 이 새끼들 진짜 오시기 전에 뭡니까? 수염을 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벌레에서 지상렬 입고 왔어. 애벌레 아 준비한 저기가 아 이게 아니라 애벌레신 줄 알았어요. 예. 재미있는 지훈, 그래 잼지훈이라고 하고. 예. 야 뭐 넌 남캠이냐? 아 형님 남캠은 아닌데요. 그 좀 유사 남캠이죠. 유사 남캠. 예, 유사 남캠. 저는 형님을 보고 진짜 형님이라고 꿈을 키워왔어요. BJ 꿈을. 진짜로. 형님의 롤모델이세요. 형님 그거 아세요? 뭐 코트 첫 마이크. 저희 집에 살아있는 화석이 있어요. 아 진짜로? 저 형님 장사 예전에 좀 콧박이었구나. 당연히 콧박이에서 이제 BJ로 전향을 했죠. 제가 방송한 지 얼마 됐어? 2년 정도 됐습니다. 유선이 하고 읊어봐. 나 이번에 26살이시고 소통이랑 종합방송 하신대요. 네. 장점은 끈기 열정이죠. 근데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너무 장문충이라서. 아니 장문충이 원래 하나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를 본인이 다 한번 얘기해보시는 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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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이 진행 좋아. 보고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왜 보세요 이거 본인이 적어. 너무 많이 적어갖고 제가 일단은 잠깐만 이 새끼 이거 뭐야? 야 이 씨발 이 새끼 남자는 약간. 남자는 아 이 새끼 그냥 호빠로 꺼져 그냥 아니야 호빠로 꺼져 이 개새끼야. 남자는 그래도 신발 아니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 X된다 이거. 아이고 이거 크로마치 아니야? 크로마치 맞습니다 형님. 지랄을 했네. 별도 많이 받아본나 보네. 아니 확실히 좀 자기가 좀 있네. 호빠즈는 제가 형님 크루는 저도 크게 갈망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형님이 판도를 깔아주고 오작교를 놔주셔서 제가 올려고 한 겁니다. 저는 형님 아니면 크루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하신 거죠? 아닌데요? 그래? 자연인데요? 아 근데 지훈이는 그게 보인다. 그래도 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그 좀 열정 보인다. 네. 호빠기 출신이라 그런가? 아 형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일단은 뭔가 하려고 하고 좀 장문 써하고 그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써놓은 것도 예. 마음에 드네. 근데 야 형 족같다 진짜. 앞으로 이제 차지 않겠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아 시계는 뭐야? 시계는 뭐야 뭐 지훈아 이거 여기서 이거 한번 해봐. 아 이거 가서 보여줘봐. 아 수갑입니다. 수갑 여러분들 잡아가세요 형님. 형님들 누님들 잡아가십시오. 아 수갑 저희 집 앞에 진짜 대박난 갈비집 사장님 이러고 다니거든요. 형님 죄송한데 그 손 좀 줘보실 수 있나요? 예. 저 좀 들을 게 있어갖고. 뭔데? 우와 선물! 열어보시죠. 금일보? 뒷돈을 좀 뇌물로다가 형님. 아니 이제 뇌물을 아 형 장난이고 형님. 아 형님 그게 아니고 형님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형님. 이거 약간 이거 저 촌지인데.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아니 형님, 일단은 형님 아유, 또 새해도 다가오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콧박에서 BJ로 전향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형님한테 후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능력이 안 되고 짜모가 안 돼갖고 형님 해드리고 싶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놔두고 오겠어. 지훈이도 해보고 싶은 게 많았구나. 그쵸. 그치만 뭐하시죠? 연상통을 갈기시네. 어떻게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못다한 톤을 하늘 이제 오늘 풀지 않나. 아 진짜 우와 좀 많이 해요. 야,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팬이라고. 지훈뿐인 요미. 아, 야. 감사합니다. 저 열혈이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몇 시 방송하는 거? 저는 형님, 된 팬이 했던 말 중에 네? 능력이 없으면 회사에 가장 일찍 잠깐만. 시발 새끼 말 미사일고 존나. 아니 맞잖아. 형님한테는 몇 시에 해 하면 시발. 형님 9시에 한다. 9시에 해요 형님. 정해두 그 말에 시발 아직 형님. 몇 명이 남았는데 지금 정해두지 않았어요 형님. 불철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형님. 불철주야. 그럼 형님. 그래. 좋아. 아 그럼 어디 있습니까 시발. 아 역시 폭박이네. 말 존나기네. 좋아. 오케이 알겠어. 그럼 지훈이 그러면은 주된 팬이 여자 시청자들이 많던데. 아니요. 그래야 맞는데 남자 50 여자 50이요. 무슨 컨텐츠에? 저도 종합 컨텐츠인데 저도 어떻게 사람마다 방송을 보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도전하게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하고 있죠. 시청자가 1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자 50 여자 50이에요? 아니 그 말이 그렇다는 거죠. 비율이 좀 이제 평균 시청자가 몇 명이라고? 30달이 20달이 30달이 아 남자 15 여자 15 그죠. 이거 그래도 한번 15지죠?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고 싶은
또 우리 또 그래. 저희 크루가 또 그 짬 통제 아닙니까? 한 끼 죽소처럼 이제 신청 지원을 받아요.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개인 숟가락을 들어요. 그리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방문을 한 다음에 이제 고민 상담을 들어주면서 밥을 얻어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성시경의 먹을 텐데처럼 형님 리뷰로 맛집 찾아가요. 맛집 찾아가서 이제 형님 리뷰하는 방송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맛집 리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크루가 검은 사제들이나 콘스탄틴 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폴더가이스트 현상 일어나는 그런 장소 찾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선불시켜주는 방송 그런 방송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귀신을 씨발 선물시킨 거 욕으로 선물시키는 거죠. 말빨로다가. 그리고 이제 실사판 미연 씨. 실사판 미연 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방송 판도가 흐름에 맞게 저희도 이제 뭐 그 엑셀 틀어놓고 직급제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 되는 형님 폐지시키세요. 그냥 이거 짬통제 그냥. 좋아 좋아. 요즘 되죠 형님. 지훈이 지금 콘텐츠 이렇게 짜고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전개가 있네. 제가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청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 좀 알아요. 지훈이가 어찌 보면 짬통제에 가장 맞는. 아이고 지훈님 팬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뉴스 따주시네. 누가 한 거예요 거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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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림님. 이 사운드 나오면 천 개 넘게 나오는 거거든. 어우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그럼 내가 돈을 개누님이구나. 천 개를. 아이고 또 유민이가. 유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풍력 너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가오를 또 야무지게 살려주네. 좋다. 가다를. 와 풍력 봐. 지훈이 그러면 저기 뭐야 혹시 좀 그 형님 여자도 좀 주변에 좀 있고 그래? 아니 없습니다 그래. 형님 방송만 하고 살아갖고 제가 좀 과거를 청산하고 진짜 방송만 하고 살아요. 그래? 친구들이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방송만 하고. 겉보기랑 좀 다르네. 그래 지훈이가 나이 몇 살이라 그랬지? 26입니다 나보다 동생이네? 동생 3살 동생. 왜 이렇게 까불어? 방송에서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치. 맞아. 맞아. 아니 벌써부터 좀 나보다 좀 상산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 호빠도 가지세요. 그래. 좋아. 지훈이 일단은 기세가 좋네. 기백이 좋다 얘가. 패기가 있는 것 같아. 전사의 심장. 형님을 보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짬통주에 가장 어울리는 거긴 해. 왜냐면은 얘가 내가 솔직히 뭐 물이 안 들어오는데 노를 저을 수도 없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 배 위에서. 이런 아주 우리 그 취지에는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 지훈이가 잘하네. 그래.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아. 근데 지훈이가 근데 지금 약간 좀 그 오늘 옷을 좀 과하게 입고 오긴 했어. 오디션이라 그래갖고 제가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신경 많이 썼구나. 예. 근데 원래 이렇게 안 해보여. 수출이지만 약간 나는 그런 새끼들 싫어. 잘생겼는데 약간 좀 꾸몄는데 뭔가 좀 야 좀 잘 좀 좀 해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면서 이러면서 약간 좀 뭔지 알지? 막 만지면 싫어하는 사람들. 약간 좀 그런 형님의 영원한 개가 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럼 형님의 영원한 형님의 아주 만약에 명분씩 반삭하라고 바로 아니, 나는 바로 할게요. 내가 만지면. 당신은 안 되죠. 당신은 안 되죠. 이 새끼 아직 한 번을 안 넘어가네. 지훈이 괜찮네. 그래. 그러면 지훈이 같은 경우는 짬통주 들어와가지고 약간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 맡기거나 하면 좀 생각해가지고 좀 그렇게 잘 자신 있네. 네. 그지? 있습니다. 지훈이 일단 괜찮네, 얘가. 그럼 저, 사는 곳이 어디지? 수원입니다, 형님. 수원이면 조금 내용이 좀 있네. 또 저희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보통이 아니네. 풍력 괜찮네. 좋네. 오케이 잼지훈이 형님 그 좋다. 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차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형님 미리만 말씀을 주신다면 이 근처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3분 카레 마냥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예열 시간 필요 없어요 형님. 바로 괜찮네. 지훈이 괜찮은 거 같네. 지훈이 모르죠 다들. 예. 그러니까 오늘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근데 흐리멍텅한 눈 하고 와가지고 뭐 그냥 오디션을 보는지 그냥 견학 온 건지 이런 새끼들 와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해. 조금 다르시긴 하네. 근데 지훈이는 좀 뭔가 좀 기백이 있네.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저 얘기하신 거 아니죠? 근데 잠깐만 너 지금 왜 자꾸 아랫돌이 이렇게 자꾸 그게 아니라 바지가 쪼여가지고 이게 한 번씩 배로 올리는데 이게 다시 내려가는 거 같아요. 이거는 고무줄이 따로 필요 없네요. 그냥 알아서 배가 알아서 그걸 낑겨주니까 돼지들은 알 겁니다. 이게 알지 알겠습니다. 지훈이 일단 너무 괜찮은 거 같고 지훈이 그러면은 일단은 너가 뭐 이제 개인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맞아요. 너도 방송에서 아가리 터는 거 좋아하고 시청자들 상대로 약간 그런 티키타카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네. 네네 맞아요. 약간 내가 보인다.
형님을 보고 배웠어. 약간 내가 바른 코트. 어, 괜찮네. 그리고 또 제가 라이프님 닮았다는 소리 좀 듣거든요. 나중에 매니저가 없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를 쓰시면은 방송에 사람들 봤을 때 약간 좀 그렇게 그리고 부자연스럽지 않지 않을까? 지훈이 근데 왜 100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디션 같은 거 보려고 한 적 있었어? 아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진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광우 상사도 섭외가 왔었고 다 왔었는데 전 다 잘랐어요. 프로에 갈망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형님이 하신다 그래갖고 제가 진짜 한 걸음에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오. 괜찮네. 아 감사합니다. 지훈이 기다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지훈이가 수원에서 왔고 예. 방송 시간인 좀 아 그거는 진짜 10시간이건 20시간이건 상관없어요. 전 그렇게 오래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좀 보이네. 이거 좀 돈 줘서 그런 건 아니야. 이거 어차피 돈은 어차피 다시 줄 거야. 아니야 형님. 아니 진짜 이거는 그 주 형님이랑 라이프님이랑 맛있는 거 사주세요. 진짜 아까 아래에서 야 오디션 할 때 이렇게 좀 이런 거 반응 좀 그렇지 않나? 아 괜찮습니다. 형님 바로 챙길게. 바로 챙겨줘. 바로 챙겨드릴게. 예. 알겠습니다. 지훈이 그러면은 저 나중에 일단 내가 오늘 모든 오디션을 보고 막 바로 뽑고 이런 건 아니야. 네. 어 지금 여기도 사실 가이드야. 어 인물 가이드. 어 워낙 많이 아니까. 네. 어 벌써 지쳤지 이 새끼. 아니야. 너 장시간. 아니 이게. 아 그런 아니야? 아 이게 벌써 머리카락을 졌는데요? 아니 호트 형님 옆에 있다 보니까 이거 근데 즐겁습니다. 아 괜찮아? 네. 어 그래 알겠어. 오케이 지훈이 뭐 혹시 친한 BJ나 혹시 뭐 이런 저기 교류 BJ랑 교류 있어? 아 그 경민이 형? 양경민. 아 혹은 경민이 뭐, 알지? 예. 아니 나머지는 다 모를 거예요 형님. 아 진짜로? 그래 경민이랑 안다고? 방송을 했었고 예 알아요. 아 그래 오케이 지훈이 괜찮네 여러분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훈이 딱 여기까지 보고 다음 또 참여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마음에 든다. 괜찮네. 재밌는데? 지훈이 한번 교체 한번 하라고? 중만아! 네! 지훈이랑 교체야 자리. 아 저요? 교체 한번 하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좀 몇 명 더 남았으니까 이번 멤버는 조금 예 괜찮나 봐요. 그 굉장히 좀 그 주영이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중만아 고생했고. 아 예 감사합니다. 멀리 안 나가요. 집에 가면 돼요. 멀리 안 나가요. 어? 집에 가나요? 어,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아이고 또 유미가 500개 감사합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왔습니다. 그래 지훈이 지훈아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중만이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아 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세요. 제가 방송에서만 미친놈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실제로 보면 안 그런데 모르지 또 아침 6시 되면 짬통즈 코트 데이지 새끼 하면서 지랄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했어 중만아. 네 감사합니다. 야 중만이 좋네. 오케이. 저번이 부천 통리인가요? 부천에서 좀 중만이가 가장 시청자 수도 좀 있고 약간 악동 이미지 같은 그런 게 있나 봐. 갓성은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신적 그 계승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 아 저도 아까 오면서 짬통즈 검색해보니까 영상 몇 개 떠있더라고요. 봤는데 뭐 이제 거기 이제 곧 짬통즈 떨어지면 난 바로 범동아리를 외칠 거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 오늘 호락지들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형님. 잘 검수하셔야 돼요. 그래 예. 좋다. 자 다음 분 한번 또 모셔볼게요. 가지마? 중만이 가지마? 들어와! 가지 말래. 가지 마? 아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오라 가라 이게 좀 너무 적인데? 그래 야 네가 가고 네. 중만이 다시 데려와. 네. 그래. 중만아 다시 와. 예. 중만아 다시 와. 아이고 또 천 개를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예 형님. 중만아 다시 앉아. 아 옷 벗어도 되나요? 다시 옷 벗어. 지훈아 고생했다. 고생했고 나중에 좀 추후 정리 할 거야. 저는 들어가 정리 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미안해. 중만이 다시 앉아. 아 예 알겠습니다. 둘다 가지마. 아, 일단은 근데 자리가 협소하니까 중만이랑 가기로 했던 거 끝까지 저기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예. 지금 중만이 팬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자 일단 예, 오케이. 다음 참여자 한번 네 네가 데리고 오면 돼. 예 3번 만재민채무. 아니 이분 이 친구 굉장히 주영이가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 앉으시고. 네, 이제 만재민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채팅창에서도 벌써부터 뭔가 이게 그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저게 좋네. 아, 좀, 어, 좀 많이, 이래저래 많이 좀 합방 다니면서 얼굴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싫은 것 타면 대형 콘텐츠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진이랑 너무 다르신데요? 아, 사진을 예, 아, 이거 너무 인스타용을 좀 예, 포샵을 존나게 한 거를 좀 해가지고 느낌이 좀 죄송합니다. 예. 채무는 보니까 네. 오디오가 되겠다. 뭔가 좀 오디오. 아, 이 친구는 어. 진행도 잘해요. 진행도 잘. 원래 예전에 이제 돌잔치나 결혼식 MC도 했는데 살짝 마이너스 짬뚱지에 어울리게 약간 재혼 전문 살짝 약간 교포 형님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진행도 예. 옛날에 그렇게 불렸거든요. 쨍쨍하고 딕션도 좋고 발성이 좋다. 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마음에 든다. 예, 노래도 아, 뭐 하는 거 좋아합니다. 노래 컨텐츠도 많이 했었고. 잘할 것 같고. 예. 좋네. 마음에 드네. 아니, 그러면 저 그 계속 저 얘기해 보세요. 주기서 씨. 예. 나이는 29살이시고. 예, 예, 예. 29. 뭐 다른 거 적혀 있는 거 없어요? 예. 특이 좋아하는 방송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30달이 빨래빵 빨래빵 소통이네. 아, 이게 그 이제 솔반데. 아, 이거 그대로 나가네요. 이거 적었는데. 어. 빨래를 돌려놓고 예, 할 게 없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예. 소통하는 겁니다. 예. 아. 굉장히 소소하네. 정파 예, 낭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예. 소소한 느낌이네. 아니, 채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연력이 어떻게 돼? 일단 뭐 BJ 데뷔한 게 그 2년 됐습니다. 이제 2년 됐고 이제 2년 조금 남았습니다. 예. 2년 됐고 처음에 혼자서 솔방 하다가 누구한테 발탁된 거야? 어, 일단은 저도 어떻게 보면 뿌리가 부처입니다. 처음 시작을 제가 이제 그 약간 마이너 그랜드 슬램이라고 정말 크루를 한 9개 돈 것 같습니다. 8개에서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네. 부천이 2년 됐어 역사가? 부천이 네. 2020년 4월부터 시작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 네. 그거 맨 처음 시작한 친구가 저기 아니야? 그 저 세자. 세자 세자 맞습니다. 어, 예, 예. 그 저기 저 조폭. 네, 키 작고 예. 싸움 잘하는 친구. 네네. 이만한 친구. 어어 어. 그렇구나. 아, 그럼 거기서 일단 그 세자 눈에 들어서 거기 예. 들어가게 된 거야? 예, 그 세자 형님한테 갔다가 질차 늘리고 싹 이제 안 빨리더라고요. 어. 바로 런쳐서 갓성이랑 엮였다가 또 안 빨리네. 싹 넘어가가지고 된동단장 태우 엮였다가. 싹 또 빨았다가 이게 제가 간제비로 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질차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게 보입니다 눈에. 예. 야 그러면은 지금 엮인 BJ만 한 저기 방훈이 조세 뭐 많습니다. 시조세도 있어. 세아 형님. 어. 예. 세아도 있어. 예 박터니 뭐 예. 싫은 거 다 베이스였어요. 아, 형님 진짜 안 두드린 데가 없습니다 형님. 예. 와 여기도 열린 데 두드리려고 왔습니다 형님. 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저기 약간 소말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저기 그 느낌이네. 유목 유목민이네. 무조건 가서 근데 합방도 합방인데 가서 무조건 1인분 한다는 마인드. 예,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 난민이네. 예, 예, 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분위기 파악도 잘할 것 같고 여러 분위기랑 여러 BJ들에 대한 성격에 대한 파악이 금방 이루어질 거야. 채무 채무 같은 경우는 그런 눈이 좋은데 이런 애들이 왜 안 되는 줄 알아? 자기가 가진 매력이 딱히 없어. 재미가 없어. 아. 인간적인 매력이 그게, 아. 그게 그 안 느껴지니까 안 되는 거지. 솔방이 진짜 개구대기입니다. 예. 그지 솔방 개 힘들잖아. 예, 그래서 아. 좀 그런 것 좀 약간 예, 고충도 좀 하고 능력 좀 예, 펼치고 싶고. 저희 친구 솔방 보는데 그거예요. 공포 게임 끝까지 깨기. 아, 종합 게임하고 그, 네. 현황 예 네. 꽁트 좋아하고 종합 게임 이런 거 막 해설 이런 거 막 좋아합니다. 아~ 얼마 전에 레전드 있었습니다. 어. 월드컵 중계했거든요. 어. 전반전 끝나고 방송 끄더라고. 뭐가? 너. 어, 어 봤어 봤어. 야, 근데 너는 개가 천상 좀 했냐? 아니 나 아니 난 쓰레기야. 아니 미안한데 이 친구가 제가 쉴 때 크루로 와서 전화가 존나 오더라고요. 다 쌩깠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가 천상 좀 했어? 난 아니 난 쓰레기야. 이 새끼 크루에도 족가 생겼네. 아니 그러면 눈깔이 자체가 예. 잠깐 중만이가 네. 그 채무랑 네. 이제 중만이랑 좀 약간 안에 서로 예전에 예 이제 출발을 마이너 크루 방송할 때 방송 시작한 거에 채무 중만이 잘 되는 모습 보면 어때? 잘 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젖 같은 어그로로 딸이 찍는 거라 방송 보고 있으면 프리즘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게 잘 되는 건가? 뭐 느낌이 아 이게 막 풍요롭게 잘 되고 야 새끼 콘텐츠 뭐 야무지다 이마 가겠다 이게 아니라 아우 씨발 또 푸닥거려야 돼 건달이야 개새끼야 이런 느낌으로 네, 아, 그치 맨날 보면 씨 앞에서 저기 하는 거 아니야 그 애들이랑 그게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네. 너무 같은 그림이다 보니까 근데 중만이가 어쨌건 네. 오늘 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고정이 많아 아 진짜로 예 인정합니다 부천 왕입니다 요즘 너 혼자 해도 고정이 그 정도 나오는 거야? 많이 나옵니다 혼자 하면 1000명 안팎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새끼 매력이 뭐야 대체? 약간 이겁니다 약간 그 일단은 이번에 코하면서 좀 더 매력 포인트가 올라갔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눈가리 아 그지 그러니까 중말이 보면서 약간 아 이 새끼 어디로 튈까 사건 사고나 이런 거 약간 그 본인 솔방의 매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아
약간 그러니까 세상의 불합리함을 좀 많이 느끼지 않니 최근에?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나보 나처럼 말 잘하는 놈도 없고 한데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막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네. 채무가 옆에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그랬었거든. 아니 나도 되게 재밌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형님 누구한테 느끼셨어요? 말 못해. 말 못해. 말할 수 없어. 어. 아 그래. 아 채무 되게 일단은 네. 말도 잘하고 진행도 잘하고 보조로 쓰면은 너무 든든하고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네 형님. 그리고 뭐. 상이 좋네. 그리고 아, 네. 너 중만이랑 안 엮이려고 했던 것도 어찌됐건 네 이미지 때문이었잖아. 어? 아니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이거야. 어,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제는 아, 어쨌건 근데 중마에서 여기 온 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가가지고 내가 계속 음지로서 아프리카에서만 이렇게 자꾸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도 네. 새롭게 발돋움 하려고 사실 온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진짜로 네. 편의점 방송 너무 지겨워요. 추워 죽겠어요. 와서 파이팅 있게 좀 크루들이랑 이렇게 짝퉁쳐 하면서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같이 짜고 이렇게 해서 컨텐츠 좀 짜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모이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할 텐데 사실 컨텐츠는 내가 다 짤 수는 없어. 왜냐면 나도 솔방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난 이제 중심만 잡을 뿐이지 사실 이제 그런 크루 내팽겨 쳐놓는다라는 느낌보다도 네. 이제 컨텐츠 만드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상의해가지고 좀 그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어. 네, 안 나오면 진짜 날밤 깐다는 마인드로 다 같이 뭉쳐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동사냥 메타는 아니고 자동사냥 아 얘들로 자동사냥해서 뭐해 막말로 아니 앉아가지고 서로 푸닥거리하면서 두들기 패고 막 해. 아니 근데 이 안에서 막 스토리 생기고 그럼 재밌잖아. 네 그죠 그죠. 그렇죠. 예.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길 수도 그지 그지. 스토리를 또 잘 푸는 기계여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상을 자꾸 왜 이상을 되게 쉽게 본다. 어. 되게... 저 쉬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친구니까. 어. 아 그래 채무 되게 괜찮네. 네. 저기 뭐야 그 주영이가 너 칭찬 엄청 많이 하더라고. 아 이제 은비 분들이랑도 컨텐츠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은비 분들 뭐 콘서트 하면 주도적으로 MC도 한번 보고. 같은 것도 보고 아~ 뭐 이제 음악적인 컨텐츠도 제가 꽁트 같은 걸 좋아해서 뭐 기사 택시 기사 분장해서 음비분들 태워가지고 약간 보라 섞어서 약간 기사 연기하고 꽁트하고 노래 듣고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근데 사투리가 엄청 매력적이네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마이너판에서 가장 잘 된 게 시조세 아니야? 예, 네, 네, 지금 어찌 네. 잘 올라가서. 네. 근데 왜 간택을 안 받은 거야 조세한테? 어떤 거 말? 아 이번에 싫은 것 답하면서 투까지 원투까지 같이 하고 이후에 이제 안 한 거죠. 예. 쓰리 때 지원을 예, 안 했습니다 제가. 아 네. 그래 시조세도 뭔가 좀 그 저 고정 멤버가 있고 그러지 않아? 아니죠 그 그때도 이제 그때 겉한마다 원투를 잘하는 친구들 끌었어요. 예, 오디션 해가지고 예. 아, 그래. 열어서 하죠. 예. 싫은 거탑에서 캐리했었어. 꽁트도 된다는 얘기네. 아예 저 꽁트. 야 극단 출신이에요. 전천우네 채무가. 아 아닙니다. 약간 좀 시켜주시면은 네. 예. 그럼 채무는 지금 요즘 근황은 어때? 어 요새 뭐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요즘 또 이제 뭐 방송에 적어놨는데 느그들만 재밌는 스키장 방송을 하는데 요즘 학고들께 유행이 좀 생겼습니다. 스키장 방송 키면 딸이도 안 나오고 풍도 안 나오잖아요.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이 새끼 방송 키고 남방송으로 갑니다. 남방송으로 갔다가 풍이 안 나온다. 그럼 방송 켜서 술 먹방을 좀 해요. 소주 한 병에 에드벌룬 한 개 나왔습니다 형님. 말이 됩니까? 내 어젠가 엊그젠가 내 그래가지고 내 이거 야 이거 내 진짜 많이 큰일 났다. 내 진짜 이게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추세입니다. 예. 아, 이거... 한 병을 나발을 거는데 에드볼로 한 개 딱 쏘면서 그것도 악성이야 와가지고 와 네. 진짜 힘든 저기를 했네 생활을 했네. 야 에드볼로 한 개로 그 정도였다고. 네. 그럼 이제 채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쉬고 있다가 이거 공지 뜬 거 보고 또 이렇게 주영이가 보니까 좀 약간 푸시해졌다고 약간 얘기하더라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일단은 뭐 저도 이제 공지를 받지만은 한번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약간 좀 저도 그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친구들도 중간에도 그렇고 다 같이 하자 그랬는데 난 안 한다 난 혼자 하겠다 고집하다가 이렇게까지 도태된 거거든요. 기회 있으니까 한번 또 두드려보고 싶고 엮이고 싶은 포텐이다 예, 싫으니까 아, 좋네 진짜로. 콩크님이랑 친분도 있으세요? 컨텐츠를 같이 했다니까. 아 진짜? 아 주영이 엄청 진짜 잘하더라. 존댓말해 말도 생각에. 잘하고 저기 네. 해가지고 아 여기서는 존댓말 해야지. 어. 그래 채무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 오늘 진짜 괜찮은 인원들이 난 이제 좀 속속들이 보이네. 의외로. 만약에 하게 이제 그 짬통차 하게 된다면은 뭔가 하고 싶은 콘텐츠나 뭐 좀 그런 거 있어? 뭐 바라는 이상이나 뭐 이런 것들? 일단은 저런 형님 또 어떻게 보면 토크 위주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 토크 위주인 뭐 약간 종합 게임 뭐 꽁트적인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종합 게임이나 뭐 저는 제 색깔을 좀 꺼내기 위해서 뭐 해설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이렇게 토크 위주로 좀 가는 거. 아 스포츠 해설이요? 네, 잠깐 식에 잠깐 근데 우리 종합 게임하면 좆바가.
종합게임은 네. 방향이 아니야 지금. 왜냐면 그렇죠. 어느 정도 다들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 종합게임이 아, 이게 뭐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어쨌건 우리는 보라적으로 가야 돼. 아, 그쵸, 그쵸, 사실은 그쵸. 이제 네. 모여서 같이 방송하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어 괜찮네. 어 그러면은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일단 뭐 어떻게 지금 8,000분 앞에서 인사드리는데 일단 뭐 뽑아주신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좋은 텐션과 좋은 획기적인 컨텐츠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좀 웃음을 좀 드리는 예, 그런 또 BJ로 코토행이 몇 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어우, 말 너무 잘해. 아니 왜냐면 잘하고 오디오가 정으로 또 가야 될 것 같아서 뭔가 까부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좀 임하고 싶어요. 채무는 뭐 저기 뭐 날아가거나 사건 사고 같은 건 없었어요? 아 지금 깔끔해요. 예, 저는 계속 간제비만. 예, 저는 사건 사고가 크게 잘 없습니다. 좋다. 어 멘탈도 좋고. 이 친구가 좋아. 인맥이 많아요. 아, 모든 사람하고 다 사교성이 좋아. 유튜브 아. 친구들도 좀 있고 네. 이제 뭐 그냥 극단도 하다 보니까 예, 뭐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예. 괜찮네. 아, 좋아요. 아 채무 좋습니다. 예. 깔끔하게. 예. 어 마음에 들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채무 들어가고 채무 사는 곳이 어디야? 저 화곡동입니다, 형님. 아 어 좋네. 네. 어, 유선이 사는 곳이 화곡동이잖아. 별로 안 멀어서 괜찮네. 이수근 같은. 어 되게 괜찮다, 쟤. 아 매력 있네. 회장님 기조 끝났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가고 네. 어 더 앉아 있을까요? 예 계속 남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맞지 않을까? 예. 어 그게 맞을 것 같아. 예. 왜냐면은 내가 네. 너 남겨놓은 이유가 네. 그 얘 때문에 그래. 아니 저 아 아니 저 아니 있어봐. 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뺐네. 아니 라이프 나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어. 네. 자 오케이. 어 다음 한번 자 3조로 네.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네 3조로 바로 갈게요. 아직 2조 남았어요. 어 2조 남았어. 2조 남았어? 뭐야? 자 2조 한 명 더 남았다고 하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빨리 볼게요 여러분들. 예. 네. 2분 남았어요 2분 2조에 오케이 들어오세요. 아 이 친구 유명하죠. 아니 저게 아니야 이거 진짜. 그니까 이 친구는. 안녕하십니까? 어. 동만이랑 갑니다. 앉아. 어. 이왕호 아니에요? 아 아니, 진짜 이왕호 아니 진짜 이왕호 생긴 건 아닌데 아, 네. 이 사진이 너무 이왕호 같이 나왔어. 아 많이 닮았다고 들었습니다. 어 네. 그래. 아 욕 존나 먹네. 뭘 했길래 욕을 이렇게 먹어? 네. 아 제가 워낙 그 이미지가 너무 욕 먹는 이미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저는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아니 씨발 욕바지로 따지네. 얼굴에 욕바지라고 써져 있네. 아 존나 웃긴데? 28이야. 어, 여행 소통 미션. 폐급 이미지가 잡혀 있어서 폐급으로 웃음을 드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잘 못 하는구나. 아, 네, 잘 못 합니다.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못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부메네 이런데. 어, 현건이라고 아직은 방송 경력도 짧고 방송하면서 네, 여러 가지 하는 게도 어디 있다 썼어?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조세랑 이제 처음 이렇게 친구탑도 많이 했었고요. 또 퍼청고 아, 퍼병대 퍼니형이랑도 같이 많이 했었고. 퍼니의 네. 페르소나네. 아, 에, 하나에. 네. 그지. 맞습니다. 리액션 요정 동건이 화이팅. 네. 이 친구가 그 댄스 춤추는 쿨에도 있었고. 네. 춤도 춰? 네, 춤추는 쿨에 댄스 쿨하고 같이 한번 예. 있었어요. 그다음에 싫은 거 탑에서 다른 의미로 캐리했어요. 그러니까 채팅창 활성화시키고 사람들한테 이게 그래도 결국 방송이 몰입해야 되니까 어떤 의미로든 싫은 것 다 몰입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때는 뭐 갓동건 불리다가 어느 순간 막 동건인데 눈빛이 왜 그래? 저 눈빛이요? 아 약간 좀 볼 때 나를 안 보고 어디 다른 데를 아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조금 눈이 아 그런 거야? 아 미안합니다. 아, 나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아 예. 어 아,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아 진짜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 진짜 미안하다. 이거는 어, 네, 너무 미안해. 어, 자, 그러면 그러면 아, 네, 괜찮아요. 이거 몰라서 물어. 아, 네, 몰라서 그랬어. 네, 아, 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예, 네, 네. 진짜 몰랐어요. 예. 네. 그럼 동건이 춤도 춘다고? 아, 네, 저 춤도 많이 춘. 무반주로 그럼 댄스 한번 갑시다. 아, 네. 무반주 또 댄스 갈게요. 예, 네. 자, 무반 댄스. 자, 시작. 네. 아, 좀 잘 쳐요, 진짜로. 아니, 이런 친구는 제가 정이 가요.
예, 어, 귀엽다 너. 귀여워. 어디 살아? 저 강서구 화곡동에 삽니다. 아, 너 화곡동 살고? 네. 어, 동구민 방송 경력 어떻게 되니? 저는 이제 2년, 이제 막강 넘었어요. 아, 진짜로? 오래됐네. 그래, 그럼 동건이 지금 뭐 최근 근황을 일단 개인 솔방하고 있고, 네, 이제 어디서 불러주는데 없으면 일단은 일단 솔방 계속 이제 하고 있는 편이고. 네, 이제 그래서 마침 이제 공지를 보고 저랑 저도 이제 마땅히 솔방도 맨날 이제 욕먹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짬통이랑 약간 짬통지랑 저랑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소곳하네. 혜택씨 같아요. 어, 다소곳해. 최근에 동건이가 힘들어가지고 방송 접을려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접었다가 다시 복귀한 걸 봤죠. 아, 진짜로? 몇 살이시래요? 이제 28이래? 네. 28. 우리보다 동생 한 살. 그래, 야 동건아. 그러면은 지금 뭐 개인 솔방 하고 있는데 풍선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풍선은 저번 달에 이제 4만 5천 개 받았는데 요번 달에는 이제 많이 제가 좀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19,000개. 19,000개? 동건아. 아니 왜? 아니 구사지. 아 형님 이거 편지 받은 거 꺼내시는 거예요? 우와. 동건아 저기 해라. 어? 저 어? 저 바깥도 하고. 와 5만 원. 어 그래. 동건아 들어가. 고생했어. 어? 재밌었다. 어 마음에 든다. 어 그래. 동건이 들어가. 어 그래. 어. 귀엽긴 하다. 귀엽네. 자 다음 또 있을까요? 아니, 2조는 끝났는데 3조 바로 대기 중. 오케이 오케이. 3조 대기 중. 자, 이 그냥 저기 오늘 원래 1조에서 한 명 남고 2조에서 한 명 남고 저기 하려 그랬는데 네. 어 그냥 중만이 바쁘냐? 아니 저 안 바쁩니다. 저 어제 3조 금방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 금방 저기 하니까 예. 중만이 그냥 남아 있는 걸로 하세요. 아 예. 갈게요 여러분들. 예. 예. 중만이 가장 고정도 많고 하니까 네. 오케이 중만이 안고. 아 예. 어 2조분들 어떻게 할까요? 2조 이제 다 보내면 돼. 가면 돼요? 어어 다 고생했어. 어 그게 맞지. 그 저기 약간 아쉬운 사람들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어. 이게 본인이 스스로 뭔가 어필을 해야지 이게 그렇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 좀 해달라고. 양해 좀 해줘. 미안해. 좀 저기 미안하다. 어. 지금 얼마 남았지? 어어. 어. 아 나는 뭐 세게 야 꺼져 봐 이건 못하겠네. 아 나 그런 거 안 해. 형님 그 토크는 토크 하는 대로 토크는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해야지. 많아. 어 너무 많아. 3조 아 근데 이거 아니야 이게 남은 게 아니라 이거만 남은 거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아 이거 여기 이거 딱 이거만 남은 거야. 어 자 3조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바로 불러올까요? 예예 예. 3조 들어와주세요. 3조 들어와주세요. 3 누군가요? 3조 들어. 3조 이거 한 번 더 보세요. 뭘? 이거 이름. 어 오케이. 동건이 다음은 대성이 형. 어? 대성이 안 왔어? 오.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대성이 형 왔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일단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라수볶음 토일 4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틀 연속 추방한 적 없고 최고보단 최선을 그리고 성공보단 성장하는 BJ 방송 빼고 다 잘하는 BJ BJ 대성형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공방에서 거의 매 달마다 한 번씩 보고 저기 하는데 그렇죠. 짬통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문구를 봤어요. 제가 문구를 봤는데. 문구가 와. 되게 심금을 울렸지. 아 그냥 나를 위한 문구더라고요. 어. 아 이거 그냥 대성이 형 보라고 써놨더라고요. 아 진짜로. 예, 일단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개인 능력은 있으나 방송이 안 돼서 시청자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억울한 사람들. 나한테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형 오라고. 아 진짜로. 예 오자마자 그냥 보자마자 바로 그냥 달려왔습니다. 네네네. 아니 형 점점 아줌마 같이 변하는 것 같아. 아니 경급 화장을 하셔서. 아니 형이. 제가 일본 갔다 왔거든요 최근에. 은희한 네. 일본 오빠 성. 아, 약간 진짜 화장 마실 때 가라오케 죽돌이 됐어요. 우와. 하이 하이. 이끄 이끄. 일단 저보다 한 살 많은데 형님이 그 일단은. 인맥도 많고, 그러니까 방송 빼고 다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노래도 잘하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비보이 출신에다가 뭐 지금 여기서 뭐 헤드스피너로 바로 돌아버려. 아, 저 시키는 거 다. 진짜로. 네. 그 능력이 일단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채무랑 같은 캐릭터라고 봐야지. 아. 좀 잘하고 되게 사람이 좀 그런데 뭔가 사람 그 방송에 들어가기 싫은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데 나오면 누구엄 나오는데 갬방 키면은 사람들 안 보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만 하는데 막상 내 갬방 키면 아무도 들어와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또 짬통주 아니겠습니까? 그지. 네. 네네네. 아니 형이 여기 온 게 나 되게 좀 신기하네. 아 그러면은 저 네.
형은 근데 원래 그 좀 다른 쪽에 그 댄동 그쪽인가 뭔가 아 뭐 다른 세아 클럽이었나? 아니죠. 이제 댄동은 이제 그 스무라라고 이제 매주 일요일에 한 번씩 그냥 게스트 MC 아, 게스트 어, 게스트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지금 형? 아, 저 그 다 그만뒀죠. 아, 다 그만뒀죠. 예, 끝났고 어떻게 보면 저를 만들어 주신 거 바로 우리 또 코트님이 아니신가? 아, 내가 뭘 만들어 주는 거 있어요. 그 최근까지 거루 형님 밑에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GRA? 그거 3일 갔다 왔어요. 잠깐 예, 몸 담고 거루 형 네, 밑에 네. 몸 담고 아 일단 중요한 게 4년 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적이 없어요. 네, 적도 아, 그치, 없고 적이 없어요. 사건 사고도 없고 그게 또 굉장히 또 방송도 잘 꾸준하게 해온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네네. 나이로는 연식이 좀 됐지만 진짜로 뭐 말 할 줄 아는 게 재주가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쓰기도 하잖아. 지코 형도 약간 형 쓰려고 했었고 쓰려고 했던 사람 너무 많지 않았어요? 거의 게스트 BJ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되게 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런 지금 활동 여기 엑셀 켜놓고 하는 방송이 지금 대세인데 그렇죠. 형이 딱 어울리는데 왜 형이 안 그런 거 안 하고 있는지 나는 좀 약간 궁금하네. 그래서 저도 그 해결증을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잘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 해결증을 꼭 여기서 풀어야 되나요? 아니 함께 하려고. 다른 데 풀고 부천에도 네. 많거든요. 부천 아이고 부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이 형은 솔직히, 네. 거기까진 가고 싶지 않은데. 아. 아니 내가 죽더라도 네. 내가 바람 끝에 있어서 내가 그냥 바다가 보이는데 네. 어, 옆에서 어? 좀 약간 국만이가 형 일로 와 하는데 아니야 나 죽을 거야. 내가 내리겠다. 명예로운 죽음을 하겠다는 거야. 투찬 그거보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보다 후배예요. 왜냐면 아. 부천에 크루 맞는 게 1기가 저고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천 연합이라고 있었어요. 아까 네. 어, 말했던 세읍이라고 네. 이제 그거를 먹으러 이제 성은이가 그 성은이가 연락이 와서 형 이제 우리 또 가덴터라는 걸 만들어서 크루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덴터를 만들었던 그 1기가 저였습니다. 아, 예, 하다가 난쟁이 들어오고 짭구 들어오고 제가 부천에 2년 넘게 있었거든요. 어. 내가 네 부천 선배다는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선배? 부천 선배다라는 말 근데 왜냐면 어차피 부천은 뭐 그놈이 그놈이고 돌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예, 맞잖아요 부천이. 예. 아 근데 짬통진데 너무 약간 좀 부천화가 돼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그러니까 나도 부천 새끼들만 넘어와가지고 근데 나는 오히려 네. 오늘 할 때 편견을 없애기로 했어. 어쨌건 우와. 아이고 소유야! 아이고 소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우리 또 소유가 청계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다 소유야.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그러면 일단은 대성 형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재주가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매 달마다 이렇게 또 공방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미지적으로 뭐 나쁠 것도 없고 형은 뭐 사고 친 적도 없고 네네네. 또 어쨌건 형도 내가 이것까진 가지 말아야겠다는 자기만의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거 내가 느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잘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보라라는 게 진짜 크루를 하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누가 들어올지 몰라. 맞아요 맞아요. 어, 난 유선이랑도 좀 이제 좀 저기 상의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서 할 건데 네네네. 어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그거지. 왜냐면은 형이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자존심 예. 네. 그 이제 BJ이기 전에 이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 형 무슨 대가리 고속도로 밀어버릴 건 아니야. 네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씨발 족같네. 나 씨발 이거 욕받이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될 수도 있고 여기 가서 어쨌건 형이 여기저기서 불러준 데 많았는데 네네. 결국은 떠돌이라는 거는 크게 적응을 못하고 아니면 그렇죠. 혹시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서 네네. 나가거나 아 이건 좀 내 맘에 안 드네? 내 입맛에 안 맞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좀 많지 않나? 그런 거는 없고 일단 확실한 거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 부천에서 방송 초창기 때도 뭐 살아있는 뭐 귀뚜라미, 애벌레 뭐 다 먹어봤고 뭐 눈썹도 밀어봤고 뭐 근데 아시잖아요 그 저기 지코 형이랑 방송하면서 예, 최고의 육바지로서 예, 또 멘탈도 걱정 없고 갈 때까지 가봐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예. 그럼 그거 계속 하시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예, 장난이고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예. 좋아요. 이제 이런 건 좋은데 이제 저는 그거예요. 제가 오늘 뭐 중만이 포함해 갖고 오늘 오디션 본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보는 내 모습이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맞아. 아, 솔직히 말할게. 아, 나 진짜 나 정말 다 모두에게 여기까지 와줬기 때문에 너네한테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분량 챙겨 주려고 내가 아가리 옆에 존나 털었거든. 폐급 쓰레기 병신 새끼도 존나 많이 와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내가 티를 안 내는 거야. 왜냐면은 처음인데 와가지고 너무 의욕 죽이면 안 되잖아.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을 해주는 거지 오늘 이후로는
사실 사람 취급 안 할 새끼들도 많아요. 아니 제가 딱딱 말할게 여러분들. 나 한 명 한 명 오늘 내가 많이 챙겨주는 거지 네. 오늘 가장 제 친절한 모습을 보는 것일 겁니다. 네. 아니라면 전 그 자리에서 내보낼 거예요. 그냥 꺼지라고. 아 나 꺼져 개새끼 꺼져. 네. 아, 좀 이거 아니지 않나. 아 꺼져 이렇게 할 거야 난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대승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술 먹고 이런 거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술 약간 먹고 그런 맞아요. 식의 방송보다도 많이 도전을 할 거예요, 형님. 네. 그렇죠. 형 저기 혹시 면허가 형 일종도 있나, 형? 저 2종이죠, 2종. 2종. 네. 아, 2종이고. 10개이네. 아니, 형 면허 있으세요? 아니, 이 정도 아, 나 2종 소형, 2종 보통, 1종 보통 다 있지. 아, 진짜요? 싹 다 따버렸어, 쉴 때. 아니, 그래도 마실 때. 아, 2종이면 어떻습니까? 뭐 음주운전 안 하고. 예. 어. 그렇죠. 아, 그건 그렇죠. 근데 그건 그런데 예, 이제 예. 왜냐면은 네. 대성형 같은 경우는 약간 1박 2일에서 2수금 네. 맨키로 네, 네, 네. 뭔가 좀 그렇게 받쳐주면서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갖고 형한테 물어본 거지. 약간 네.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튀고 이런 거보다는 약간 네. 수장님을 보필하면서 약간 좀 든든한 약간 기댈 수 있는 크루어. 아 약간 그거네. 지코 형한테 민상남형 같은 그런 느낌에 예? 옆에서 그냥 이렇게 좀 샬라샬라 해주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간신 역할 하겠다는 거네. 아 형 근데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아, 아니, 왜냐면 네네. 형이랑 매달마다 보는데 어 형 왔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서는 공방 마인드지만 그렇죠. 짬통주 들어가면 아 이 씨발 새끼 이렇게 늦게 와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형 진짜로. 근데 이거 그렇죠. 이것도 형은 좀 견뎌야 돼요. 아 당연하죠. 어. 아, 진짜죠. 아, 그럼, 아니,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왔죠. 아, 진짜요? 네, 아, 갈 때까지 가보고 할 거 다 해봐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이제는. 예, 아, 큰 마음 먹고 왔습니다, 진짜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을 뿐이지, 재미 빼고는 제가 또 다, 다양한 언어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채무랑 살짝 겹치긴 한다. 채무랑 살짝 겹치는 느낌이긴 한다. 그렇죠, 그렇죠. 대성 형도 이거저것 진짜 많이 해봐고, 잘하는 것도 많고 한데. 좋습니다. 형, 어디 살죠? 예, 네, 부천 사네요. 부천. 아, 사는 곳이 부천. 아, 부천인데 네. 살기가 좋아. 땅값이 싸가지고. 사는 곳이 부천인데 부천은 가장 혐오해. 너 정체가 뭐야? 챙겨진 건 무슨 홍어 겨드랑이 같이 생겨. 이 양반 너 지상렬 얼굴 입고 왔네. 자꾸 옆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중만이는 생긴 게 눈, 코, 입 딱 보면은 그렇게 저기하진 않는데 약간 부천 와가지고 약간 불알 같이 생겼어. 아니 좀 불알 느낌 나. 이런 말씀 드는지 모르. 낙타 고아 같이 생겼어. 약간 좀 불알 느낌 나. 예, 대가리 동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머리 이제 해가지고 그런지 불알 느낌 나요. 그러니까 낙타 고아. 자 아무튼 저 대성 형 이렇게 만나보게 됐는데 네. 아무튼 그 추후에 연락은 드릴 건데 네네. 이게 진짜 만약에 형을 뽑기 전에 나는 만약 형을 뽑는다면 나중에 내가 형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할게요. 왜냐면은 진짜로 난 빡세게 할 거거든. 이걸 만약에 한 이제 그 확인할 때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형님 어쨌건 뭐 그 오늘 오게 됐는데 뭐 각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 말씀 시청자분들한테 어필 한번 해주신다면은 예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끈기랑 노력 열정 하나로 달려왔고요. 버텨왔고 아 그리고 4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틀 연속 휴방한 적이 없어요. 예. 아 맞다 진짜 이런 거는 공무원 마인드야. 예. 좀 쉬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안 쉬고 몰아서 내가 부천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진짜 지금 부천인데 예, 어떻게든 이미 뽑힌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쉬는데 이따구로 개새끼야 입에서 그 홍어 찌찌는 소리 아니야 지금 군만이 뽑힌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미안해. 그래요. 아무튼 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대성이 형 여러분들 예,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성이 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몰랐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오세요. 자, 이제 몇 명 남았지? 되게 밝으신데. 네. 밝아져요. 저는 밝은데 걱정되는 거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나와주시고. 꿀지원. 안녕하세요. 꿀지원. 아, 이름이 꿀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꿀지원. 안녕하세요. 안고. 네. 잘생겼네. 상이 좋네. 네. 웃는 상이네. 약간 뽀여눅 느낌 나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뽀여눅님 느낌 난다. 약간 그 느낌 나지. 네. 일단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욕심이 그득그득한 BJ 꿀지원입니다. 맞습니다. 꿀지원. 네. 어디 살아? 저 중랑구 삽니다. 중랑구. 네네. 중랑구면 저 서울이지. 네, 서울. 서울 저기. 28이고. 네, 맞습니다. 노래 소통 리액션 연주 은비야? 예, 근본은 은비인데요. 은비로는 돈이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잠깐만. 하고 있습니다. 은비 쪽에 크루 네. 많이 만드는데 왜 그 저기에 그 대열에 못 꼈어? 아 저희 겜방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약간 엑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배가 덜고
아 근데 친합니다 그쪽이랑. 어. 예, 형, 또 형민이랑 또 친하고. 아니 지원이는 약간 좀 생긴 것도 순하게 생기고 그런데 약간 좀 나는 그 돈이라든지 이런 네. 그 좀 세속적인 거에 어 엮이지 않겠다라는 네. 어떤 굳은 심지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네. 제가 항상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캐릭터는 예 네, 말하세요. 제가 믿는 말이 있거든요. 네. 자기 돈 안 좋아한다는 새끼는 돈에 미친 새끼. 자기 여자 안 좋아하는 새끼는 발정난 24시간 발정난 새끼. 아 맞지 맞지. 어 지원이 어 그래 알겠는데 왜 돈을 안 좋아하는 거야? 돈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약간 경쟁 구도. 약간 누구를 찔러 죽이겠다. 약간 아, 이런 걸 밟고 올라가야 예, 되는 그런 거. 예, 이런 거를 별로 해서. 예. 아 정치하고. 아, 돈은 좋아하죠. 예. 아 저는 미쳐합니다. 이런 거. 예. 야 지원이는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약해갖고 쓰겄냐 이거? 어. 아 저 멘탈은 진짜 강합니다. 아 그래? 네. 아니 아쉽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좀 그런. 근데 이게 크루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있어 서로 간에 좀 스토리도 쌓고 하려면은 네. 서로 디스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아. 정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니 아 그런 건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으로 찍어 눌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 내가 뭐 약간 뭐 내가 나를 인격 인간으로 안 무시하는 아 그거네 네. 방송 능력 좆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새끼가 뭐 열혈 잘 만나가지고 풍선 좀 많이 받는데 그걸로 지가 위인 줄 아는데 아,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 못해요. 풍 많이 받는다고 뭐 씨발 BJ로서의 어빌리티가 존나 높은 척하는 씨발년들 있잖아. 아,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아이 뭐 좋 야 지원이 새끼 마인드 좋다. 이 새끼 마인드 좋아. 아 저 겜방에서도 막 욕 많이 하고요. 합방 많이 진행할 때 막 여자한테. 아 진짜로? 예 욕도 많이 하고. 아 좋아 좋아. 네. 뭐든지 하고 싶다. 단아만 거죠. 노래하는 코트님과의 버스킹. 네. 어. 제가 근본이 홍대 버스킹 출신입니다. 아~ 2015년도부터 거기서 계속 노래했던 애인데. 어, 진짜?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래하는 코트님도 14년도, 14년도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리고 청라에서 버스킹 한 것도 되게 자주 봤는데. 아,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혼자 해. 아! 왜 내가 너랑 같이 노래? 아, 그쵸. 아, 밖에 추워. 예. 급이 안 맞긴 한데. 지원아. 네. 조카만 소리 하지 말고. 기타가 볼게요. 한번 튕겨봐. 어, 튕겨봐. 네가 잘하는 거 해야지. 네네네. 야, 근데 이런 거라도 낫지 않냐? 어, 이거 준비성이. 아니, 씨발, 부천 새끼들 너무하네. 개 새끼들. 그냥 몸땡아리만 있는, 진짜 혈혈단신 몸땡아리만 있는 씨발년들만 와갖고. 지원이가 오히려 살잖아. 이 개 새끼들아. 부천에. 이 개새끼 몸대가리밖에 없는 씨발년들 자 일단 지원이 한번 갑시다 예. 네. 아 좋아 아, 일단은 어. 노래하는 코트님이 위해서 제가 반주 하나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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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어. 노래하는 코트님 때문에 알던 아 좋아 좋아 지원이 좋아 노래 한번 해주십니까? 아 청나무 형님께서 아 바로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아, 또 이렇게 그 응원해주는 팬들이 또 보고 있네. 너무 고맙다, 바로야. 네비제이가 여기 나와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실은 카톡 돌렸어요. 아, 진짜로? 아까 어. 좀 졸려가지고. 기타 케이스 앞에 없어요. 여기 앞에다 놔두고. 아, 버스. 현아, 네. 이런 거 말고 좀 약간 좀 그런 거 있어. 테크닉적인 거 한번 해봐. 뚱뚱땅서. 어, 좋다. 지원아, 네, 너 유튜브로 가라. 아, 아 도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아니 지원 유튜브 가야 돼. 이런 저기는 이런 친구들은 네네네. 아프리카 있으면은 어 더러워져. 아,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이걸로 대가리를 찍어야 돼. 아, 아 맞아. 제포제로처럼. 네. 그냥 춥다. 그럼 작은 이거 밟아가지고 장작으로 써야 돼. 불 태워야 돼. 너의 그런 음악적인 어빌리티나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 웃겨야 돼 일단 아 그럼요 그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프리카 있기 좀 너무 저기야 지원이 같은 경우는 어 얘가 상도 좋고 좀 밝고 좀 좋네 좋은데 참 아프리카를 고집한 이유가 있을까 지원이가? 아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이제 인터넷 방송 최고 플랫폼이다 아프리카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프리카고 지금 1년 간 넘었는데 방송 시간이 2600시간이 넘었습니다 야~ 네, 제가 일단은 끈기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내가 레알 마드리드 소속 선수라고 내가 최고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 그쵸 아 그렇지 차라리 레알 마드리드 후보보다는 저기 어디 뭐 다른 뭐 중위권 팀 주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 원하는 팀은 FC 할리우드였나? 근데 저기는 레알 마드리드 5군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마인드. 오케이. 아니, 용의 꼬리라도 네. 꼬리에 있어야 용들이랑 놀지 않겠습니까? 어아 그치 그치 네. 그치. 근데 어떡하지? 우리는 용의 꼬리도 안 돼. 우리는 도롱뇽이야. 우리는 잘라버려. 우리는
나 너무 힘들어서 예. 솔방하게 너무 힘들어서 하게 된 건데. 아, 그래요? 그래. 너무 큰 어떤 대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아, 그래. 일단 지원이 너무 좋다. 좋은데, 일단 음악적인 걸로만 일단 좀 뭔가 이게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 네 개인 방송할 때는 네. 이제 좀 여자 팬분들이 또 이제 많이 계시니까. 사실 남자 팬보다 여자 팬이 더 많잖아. 아, 아닙니다. 아, 그래, 남자도 많아. 네, 남자도 많아. 아, 그래, 와가지고 네. 이제, 아, 형 노래해줘 뭐하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놀고 그 울타리 내에서 지내지만, 네네. 여기는 굉장히 크다는 거지. 하나의 그냥 진짜 그 검투사들 싸우는 그런 네. 콜로세움이라는 거지. 아, 네. 그래서 그런 게 난 사실 좀 걱정이 돼, 지원이는. 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 말은 이렇게 하지, 씨발. 막, 막상 정치질 존나 다운 채팅창에서 꺼져 올라가면 갑자기 저 안 할래요. 갈 수도 있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발언이 걱정하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아, 그렇지. 걱정이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럼. 아주 멘트 좋다. 아, 정말 너 대학교 나왔냐? 아, 저 그 고졸입니다. 아, 이게 좀 은근히 좀 대가리 똑똑한 새끼네. 그래, 지원이 너무 좋다. 지원이 그럼 저 음악 카테고리에서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지금 음악 카테고리. 뭐 아미소도 나오고 그랬었어? 아니 한 번도 섭외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 그 정도 할 거야? 몇 명 보는데? 10다리 보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주말 정도는 20다리 네, 정도로. 알았다. 네. 이거 네. 10다리도 10다리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네. 온갖 인터넷 프로그램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이거 다 켜갖고 저기 하는 거 사실상. 아, 그러면 30다리입니다. 근데 그 아 그거 쓰면 30달이야? 그거 쓰면 30달이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능 볼 때도 3월, 6월, 9월 막 모의고사 한 10번 보잖아요. 다 5등급인데 딱 한 번 뽀록으로 2등급 나오면 나 2등급이잖아. 아 그쵸. 10달이 1달 2달이 하다가 한 번에 번호 적혔는데 10명 나왔지 10명이라고 하는 거야. 거. 최고 시청자를 아 자랑할 거 자랑해야 되니까 평균으로 해야 돼. 네. 평균으로. 아 평균은 10달이죠. 네. 10달이 20달이 계속. 그래. 아 지원이 너무 좋다. 그럼 지원이 뭐 노래도 불러? 네 노래도 합니다. 야 기타 치고 노래 하나 딱 한 번.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knocking on heaven's door. 아, 너무 아픈 사람 아, 그래? 좋아. 그대 보내고 멀리. 오, 김광석. 아. 가을 새와 작별하세.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며 눈물 나눠 오늘하루라도 추억처럼 오케이. 아 여기까지.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친구는 저희가 여기서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만들어 주지도 않고 하면은 또 이게 뭐 제가 만들어 주고. 아 그리고 지원이가 네. 저기가 맞네. 그 진짜 노래뿐만 아니라 중간에 부부젤라 불고 노래하는 거 보니까 아, 개인기를 철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모든 걸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래서 예, 시도는 해봤습니다. 예. 좋다. 그래. 아 고생했고. 네.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버스킹 하거나 저기 할 때 게스트로 네. 한번 나와줘. 아 예. 부르시면 바로 나와. 그래. 이게 목적이야 지원이는 사실. 아. 아 그 알 때 그게 맞아. 아, 크루는 안 돼. 지원이는 약간 크루 쪽으로는 좀 약간 그게 있어. 네네. 지원이 들어가라. 아 네. 고생했어. 자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랜 시간 또 세상에 오디션을 이렇게까지 아 머리 아프다. 미안해.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난 이제 나의 착한 모습은 오늘까지야. 예 세 명 남았습니다. 세 명. 세 명. 자 바로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아 저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이고. 안녕하세요. 오 다음 자 일단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방의 팅커벨 BJ 소리입니다. 서장훈 씨 아니에요? 네? 아, 자꾸 서장훈 왜 그래요? 유통 씨. 진짜. 유통 씨.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유통 이런 거 좋아. 약간 좋습니다. 좀 이용식 씨 닮고 약간 그쪽 계열이네. 음방이네. 네, 저 음방입니다. 아니 왜 음방이 어떤 그런 좀 이제 크루의 흐름이 좀 있고 그랬는데 예, 그 예. 흐름에 왜 못 탔어요? 아 일단은 엑셀이 많잖아요. 그쪽은 그래갖고. 저희 방 팬분들이 사실 엑셀을 좋아하지 않아서 엑셀 그게 근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게 통을 받으면은 기여도로 해가지고 수장 빼고 막 부장 이렇게 해서 줘요. 근데 그게 다 뭐 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 1등한테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를 줍니다. 수장이. 수장이 한 30에서 30 정도 가져가고 수수료 빼고. 진짜? 그걸 왜 하는 거야? 이게 순서대로 줘요. 이게 가장 1등은 뭐 10%, 15%, 밑에 뭐 8%, 7%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엑셀에서 1등한 사람이 네 전체 풍의 한 15% 정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10%에서 15%. 그럼 그 수장이 나머지 다 따라가는 거야? 이게 수수료까지 하면은 수장이 대부분 한 30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30 평균적으로. 아 진짜로 네. 여러분들? 아 그 정도? 아 그래? 나는 이거 퍼센테이지로 그래도 좀 다 나누고 이렇게 저기 한데. 아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기여도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수장은 판을 깔아주고 방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세팅을 딱 해주는 네. 대신에 통을 다 먹는 다 그런 먹겠다, 구조고 약간. 나머지는 이제 열혈잔치. 아 이거 하는 이유가 그거네. 열혈들이 수많은 열혈들이 와가지고 네. 좀 이렇게 돌려먹는 약간 그런 거네. 열혈 좀 이렇게 저기 돌려먹는 눈빛이 변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아 야 이거 좀 너무 빡세. 그거 되게 힘들겠다. 아니 그거 똥꼬쇼 해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내가 별풍선 2,000만 원치 딱 저기 했는데 가져가는 돈이 200만 원이잖아 네. 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712개 네 고맙습니다. 아 소울이 팬이야? 누구예요? 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누구야 저거. 아이고 우리 지겨가 감사합니다. 아니 소울이 텐션 좋다. 아 감사합니다. 어 엑셀을 하기 싫어갖고 그렇게 한 거구나. 네 맞아요. 은비들이 그러면 다들 엑셀 쪽으로 빠진 거야? 어 좀 그런 쪽으로 빠지시고 네. 아 정말. 지금 크루가 사실 형민 오빠 크루가 음방에서는 아, ASG 네, ASG가 제일 유명하니까. 아프리카 ASG 워너비. 네. 아 그래요. 어 일단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어 그러면 이제 뭐. 원하는 그 이상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건 음악 노래만 존나게 불렀었는데. 아 그쵸. 약간 그래갖고 나락을 갔었었거든요. 왜 나락 갔어? 어 사건 사고가 있었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어. 뭐 초반에 사실 뭐 그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연애를 하고 했었어갖고 그 아. 나락을 하고 갔었어요. 공개 연애? 예예 예, 예. 아. 그래갖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지금은 깔끔합니다. 네. 지금은 깔끔하고요. 그리고 뭐 계속 방송 혼자서 방송하면은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 듣는 노래만 듣고 하니까 좀 다 좀 많은 BJ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싶어서 방송적으로 외로워서 하시나? 네. 어, 별로 친한 BJ 많이 없나 보네. 아 저요? 어 그래도 나름 아는 BJ는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령아라고 있어. 아 령아 언니랑 어, 친해요. 그래, 그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비키니 방송을 봤거든. 아 이게 예. 너 등장하니까 서장훈 꺼져 막 이러더라고. 아 제가 어, 사실 얘 그 걔 아닌가? 했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어깨가 운동을 했었어갖고. 어 어떤 운동이요? 아, 저 좀 많이 했는데 수영도 원래 선수였어. 아니 아, 선수 몸매는 좋아. 몸매는 좋은데 약간 어 그래 몸매는 야무져. 아 어. 감사합니다. 야 너 이렇게 자꾸 인도 눈가를 뜨냐? 아니 컨셉이야.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이러니까. 정만이 이미지 안 좋아진 이유 알았어. 왜냐면 정만이가 지 컨셉에 갇혔어. 또 사건 사고. 정치 막 이런 거에 갇히다 보니까 애가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인도 눈가를 뜨니까 어 그래 어 일단은 티키타카 어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 방송하는 그 텐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울이 소울이 어디 살지? 저 용산 삽니다. 용산 아 멀리 오셨네. 용산에서 괜찮아요. 이제 그 운전 면허 딸 거예요. 어, 몇 종? 아 이제 안 땄다고? 네, 딸 거예요. 아, 1종, 1종 따겠지, 예, 예. 2종. 너 면허 있지? 아, 저 1종 보통. 1종 차, 차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 어 예. 좋다. 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갖고. 아, 서울 중 부모님 같이 살고? 예. 용산? 아, 용산. 대통령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 어, 그분 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용산에서 출퇴근하니까. 아, 저, 어, 저, 윤 윤석열? 네. 어, 윤 씨야. 네, 윤 씨. 네, 윤 씨야. 그니까요. 어. 멋져. 미안합니다. 예. 와, 할 말도 없고. 야, 씨발, 오디션 존나 길다. 근데 존나 힘들다. 이거 원래 한 조당 30분 얘기인데 어. 이게 지금 길긴 하네요. 미안합니다. 편도 예. 편도. 내 방송감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챙겨줘야 되니까 만약해갖고 못 보내주겠어. 너무 감사해요, 그게. 솔직히 그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손 가만히 하고 말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게 좋아 나는. 감사합니다.
어 귀여워. 아 얼굴이 얼큰하네. 아 진짜. 아 맞나요? 아 한 분은 눈밖에 없거든요. 어, 네 눈 망해갖고. 어. 네. 얼굴이 좋다. 이거 얼큰한 여자네. 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어, 야무지네. 약간 그 좀 약간 맑은 눈에 광인이라는 소리 좀 많이 듣네요. 멘트도 좋고. 소울이 노래 하나 해볼까? 어 너무 좋습니다. 어 그래. 아 은비지. 여기서 무반주로 한번 갈겨보자. 알겠습니다. 와 이 노래를? 아림비네. I don't live in your way. 국가라식 여러분들. So I'll go. 이 새끼 아무튼 입만 좋아. 유튜브 씨. 네. 트로픽 하나 이따 볼게요. 아, 어떻게 하셨지? 일단 저기 해주세요. 일단 또 계속 불러주세요. But I know. 또 계속 불러주세요. But I know. I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will always love you. Oh, 이거 제 보디가드. 보디가드잖아. 탁탁탁탁 몰라. 어. 이거 안 봤어요? 휘트니 휴스턴. 아, 휘트니 휴스턴. 아, 휘트니 휴스턴.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보다가 제 진짜. 중만 약간 해야 음악에 관심이 많구나. 네, 저 관심 많죠. 어, 진짜로. 네. 어, 노래 어떻게 들었어요? 노래가 잘하시네요. 잘하네.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끝이에요? 뭐 더 없어요? 어. 칭찬 좋아해 갖고. 근데 뭐 생각보다는 어, 노래 다른 사람 많이 들어봤는데. 네. 어. 어 좋아 그 저기 트로피카나? 아 트로피카나요? 어 트로피카나 한번 가볼게요. 트로피카나가 네. 이게 좀 팬분께서 굉장히 좀 열심히 요청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제가 좀 네. 닮은 트로피카나. 그 연예인을 주희! 네, 어 맞다! 그분 닮았다는 이야기를 진짜 아니요 서장훈 씨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유퉁이 조용히 네네 네, 가볼게요. 예 네. 사과 툭툭툭 트로피카나 사과 툭툭툭 트로피카나 사과 툭툭툭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리얼 사과가 스파클링 속으로 네 반갑습니다. 그 자기 시청자들이랑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즐기는 네, 그들만의 재능이 그들만의 똥꼬쇼 약간 이거 어. 3시간 안 쳐보셨죠? 그런 거네. 진짜 뒤져요 진짜. 3시간을 왜 추나 내가 그걸. 아. 예전에 그거는 약간 좀 그 던질까 말까 이런 그 챌린지치 마냥 아 약간 3시간 그럼 몇 개 받고 한 거야? 저요? 그때 2만 개인가? 우와 어 출만하네. 그쵸 아니, 출만하죠. 어, 출만하네. 네. 어 진짜로 아 그래 일단 소울이는 고정 팬은 확실하겠다. 저희 방 오래된 팬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럴 것 같아. 그 뭐라고 해야지? 좀 오래된 팬분들이 많으면은 텃세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희 방 그런 거 없어요. 그치. 애들이 텃세 부리면 제가 뭐라고 해갖고. 어. 네. 그래서 소울이는 일단은 그런 좀 에너지도 좋고 괜찮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코트 2만 개면 치냐고요? 아이 저는 안 추죠. 예, 2만 개 내가 어, 2만 개가 가벼우세요? 아 이게 아니라 무릎이 안 좋아서 아~ 그렇다고 계속 하면 나 힘들지. 아~ 어, 방송 텐션 존나 떨어지지.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울이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네. 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음악이팅 커플 BJ 소울이었습니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여러분들. 예. 귀여워.